스킨케어 연구소 전준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킨케어 3팀으로 원데이 출근 해보실까요? 고고! 감사합니다. 저 브이로그 찍거든요.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의 얼굴. 여기 카페에서 뭐 제일 맛있게 드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항상 블루베리 쉐이크지. 아, 맞아요. 남자는 블루베리 쉐이크. 맞아요. 숙취에 그렇게 좋다는 블루베리 쉐이크. 저처럼 쓴 커피 못 드시고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썬데이 플래닛 강추드려요. 저는 종종 생활운동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오늘 출근도 생활운동을 위해 계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술연구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단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종합기술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꼭대기층인데요. 이곳에 오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자주 찾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의 하루, 그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클렌징과 팩이 있는 스킨케어 3팀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3팀의 얼굴이자 대표이신 저희 백소연 팀장님은 정말 클렌저의 어머니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클렌저 하면 쿨마다 라고 이렇게까지 저희 파트를 키워주신 게 바로 저희 팀장님이셨고 정말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상사가 아닐까 라고 감히 감히 저희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높으지 않아요. 스킨케어 연구소의 한상근 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MZ세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꽃중년을 꽃청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 귀요미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 에이스입니다. 솔민 연구원.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얼굴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창희재리님. 우리 팀 귀요미 인사해주세요. 제가 주로 하는 실험 업무에는 신규 제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형을 개선하는 실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크림 타입 클렌징 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정을 거쳐 크림 타입 폼 클렌징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만든 베이스 세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같이 품평하러 가보실까요? 안녕. 역시 잘 지워졌네요. 제가 만든 클렌저 세정력 짱입니다. 페이셜 클렌저에는 크게 제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우더 타입, 리퀴드 타입, 젤 타입,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유백색 크림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투명한 젤 타입 제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백색 크림 타입 클렌저이고요. 요거는 오토펌프를 통해서 리퀴드 타입 클렌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투출되는 형태도 있고요. 파우더 타입으로 이렇게
털어서 쓰는 파우더 타입 클렌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쫀쫀한 부품이 가득한 가스타입 클렌저입니다. 3월 ASMR에서 만나요. 엄청 쫀쫀하고 폭신폭신한 거품이에요. 와, 깨끗해졌어요. 역시 실험을 열심히 하고 나니 너무 배고프네요. 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왜 도망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시간 좀 내주세요. 아니요. 저를 위해? 몇 분이나요? 지금 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잠깐만. 자리를 네. 봅시다. 오. 너무 무서워.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면요. 조명이 되게 예쁘죠. 파우더 룸이라고.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콜마 내부인들도 여기서 쉽게 화장을 고치실 수 있게, 아니면 좀 아침에 급하게 눈썹을 못 그리고 왔다 라고 하면 아영이가 여기서 그리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여기 여자 화장실 앞이라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동기 두 분을 모시고 간단한 담소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신입 인턴 사원이 입사를 했더라고요. 저희 요새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해주시는 것도 많고, 저희 연구원들, 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전공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는 화학을 전공했고, 석사 전공은 바이오나노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약물 전달체라고 좀 유효 성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전달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화장품과 연관 있는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공 학과는 화학공학과였는데 대학원 때 연구했던 그 주제는 주로 센서, 지시계, 약간 이런 전기화학 쪽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전공임에도 입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많이들 저는 너무 화장품이랑 관련 없는 학과인데 한국콜마 너무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품에 대한 열정만 보여주신다면 쉽게 입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입니다. 다 같이 퇴근을 해볼까요?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수선님도 안녕. 앞으로도 콜마 하면 상쾌한 클렌징이 생각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클렌징하러 집으로 가볼까요? 퇴근 퇴근!